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마카를 사용해서 글씨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카는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펜인데요. 그림 그릴 때도 사용하고 글씨를 쓸 때도 여러 가지 색깔로 예쁘게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카는 매직과 비슷해서 얇은 종이에 사용하면 뒤쪽까지 색이 번져나오기 때문에 꼭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주세요. 저는 스케치북 정도의 두께감 있는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펜은 신한 터치트윈 마카인데요. 이렇게 한쪽 면은 사각으로 촉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굵게 선이 표현이 됩니다. 트윈펜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펜촉이 있는데 뒤쪽은 이렇게 둥근 촉으로 되어 있어서 가늘게 선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마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둥근 촉 펜이 이렇게 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굵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좀 더 부드럽게 선이 나옵니다. 마카의 사각촉 부분은 이렇게 사각촉 매직과 비슷해요. 이렇게 종이에 모든 면이 닿게 그어주시면 이렇게 굵은 직선이 나옵니다. 제가 사각촉 매직 영상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사각촉 부분은 글씨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카 글씨를 쓰시기 전에 사각촉 매직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이렇게 직선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가를 써보았는데요. 사각촉을 쓰실 때는 모든 면적이 종이에 충분히 닿도록 해주셔야 이렇게 직선이 똑바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단어를 몇 개 적어보면서 마카 글씨를 어떻게 예쁘게 꾸미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록색으로 봄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글씨의 형태는 POP 예쁜 글씨의 매직 글씨의 형태와 똑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음을 크게 쓰시고요. 모음은 자음보다 조금 작게 쓰고 받침은 제일 작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마카펜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봄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뒤쪽에 둥근 촉을 사용해주세요. 조금 더 진한 녹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그림자는 여러 방향으로 넣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오른쪽과 아래쪽에 넣어 볼게요. 사각촉이 굵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과 모음, 받침이 서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 어떤 모양인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밝은 색상을 사용해서 밝은 곳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돼요. 흰색 펜을 사용해 볼게요. 그림자를 넣었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선을 얇게 그어줍니다. POP 예쁜 글씨를 쓸 때도 이렇게 납작 붓으로 글씨를 써주고 가는 붓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 그림자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스터 컬러와 붓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카와 펜을 사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받침과 모음이 겹쳐질 때는 받침을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녹색으로 봄을 써보았고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여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음 이응을 쓸 때는 이렇게 사각촉을 똑바로 잡고 왼쪽 오른쪽 반바퀴씩 돌려서 이응을 크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모음은 이응과 비슷한 크기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리을도 이렇게 크게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모음과 받침을 이렇게 붙여서 적어줍니다. 노란색보다 조금 진한 황토색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둥근 촉을 사용해 주세요. 봄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펜으로 그림자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가늘게 그림자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굵게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연한 색으로 글씨를 쓸 때는 그림자를 넣어주셔야 글씨가 좀 더 또렷하고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펜으로 이렇게 그림자의 반대 방향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 봅니다. 그림자와 하이라이트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주시면 방향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두껍게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먼저 마카로 사랑과 행복을 적어볼게요. 주황색으로 사랑을 이렇게 써보았고요. 이번에는 행복을 써볼게요. 히읗을 쓸 때는 위에 이렇게 가로선에 이응을 붙여서 히읗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음을 크게 써주고 받침은 작게 붙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사각촉은 굵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글씨만 써주어도 또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만들고 싶으면 이곳에 그림자를 넣어 봅니다. 브러쉬 형태의 회색 마카인데요. 이렇게 좀 더 굵게 표현이 돼요. 정말 그림자가 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검정 색상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정말 그림자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회색을 사용해 주세요. 이번에는 사랑 단어에 그림자를 넣어 볼 건데요. 이번엔 반대로 넣어 볼게요. 네임펜을 사용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줘 볼 거예요. 두께감을 이렇게 왼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두께감을 줍니다. 모서리에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사선을 그은 뒤에 아래쪽으로 입체를 그려주세요. 여기서도 자음과 모음, 받침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나를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받침을 가장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왼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두께감을 주는 입체 그림을 다 그어주었으면 짧은 선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이곳에 색칠을 해주셔도 좋고요. 짧은 선을 사용해서 그어줘도 색다르게 글씨를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랑 단어를 입체 글씨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른쪽의 행복도 좀 더 또렷하게 네임펜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회색 마카와 파란색 마카 사이에 가는 선을 검정색으로 그려주세요. 두께감을 한 번 더 내줌으로써 좀 더 입체적으로 글씨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마카를 사용해서 예쁜 하루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이렇게 먼저 글씨를 연한 색으로 적어줄 거고요. 테두리를 두껍게 검정색으로 올려서 POP 예쁜 글씨를 붓으로 쓴 듯한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쌍비읍을 쓸 때는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써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붙여서 쓰셔도 돼요. 다
단어나 글귀를 쓸 때 POP 예쁜 글씨에서는 이렇게 다 붙여서 써줍니다. 간격을 넓게 띄워주면 글씨가 예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네 글자를 다 붙여서 예쁜 하루를 써보았습니다. 검정색 마카의 둥근 촉이나 이렇게 네임펜을 사용해서 글씨 전체를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자음을 위로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모음을 위로 올려주시던지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두껍게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그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 그리셨으면 이렇게 두께감을 한번 줄 수 있도록 검정색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부분을 다 검정 색상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한 2mm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카 주변으로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그려주셨으면 이 안쪽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넓은 면적은 이렇게 사각형 매직을 사용하시면 돼요. POP를 쓸 때 포스터 컬러로 이 부분을 다 붓으로 따주거든요. 우리는 간단하게 매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넓은 부분은 이렇게 사각촉을 사용해 주시고 조금 면적이 좁은 부분은 둥근 촉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두껍게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넣어줄 때는 안쪽에 글씨의 색상은 밝은 색상으로 해주는 것이 좀 더 눈에 잘 띄겠죠. 명도와 채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글씨를 쓰실 수 있으세요.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다 그려주셨으면 흰색 펜을 사용해 볼게요. 검정색 테두리 때문에 모양이 좀 삐뚤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흰색 펜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음 이응이 좀 더 동그랗게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 보았고요. 이응 안쪽에 검정색으로 넓은 면적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반짝이는 모양을 넣어서 꾸며 보겠습니다. 그냥 검정색 넓은 공간으로 놔둬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하얀색을 이용해서 꾸며 보세요. 모양을 다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한 부분만 넣어줍니다. 좀 더 넓게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콕콕 점을 사용해서 해주시고요. 짧은 선을 사용해서 이렇게 글씨가 움직이는 모양을 넣어봐도 돼요. 그리고 검정색 펜을 사용해서 글씨 주변에 이렇게 짧은 선을 중간중간에 넣어줍니다. 글씨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재미있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마카를 사용해서 몇 가지 단어를 써보고 예쁘게 꾸미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